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그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좀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너무 나도 길어.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자, 최근에 그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스토킹에 시달리는 BJ분들에 대한 그 이제 우리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뭐 부탁을 하는 BJ분도 있었잖아요. 뭐그 최근에 또 그래 한달 전인가 벌써? 릴카님도 그 스토커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선천 없는 걸로. 네, 사실 뭐그 이슈 때문에 사실 꼭 릴카님이 아니더라도 나는 솔직히 이 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라, 이제, 렐카님 같은 경우야, 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데, 그런 분들이야 금방금방 주목을 받겠지만, 나 같은 학구들은 이게 주목을 받겠냐고요. 관심도 못 받을 거야. 아마 이 영상, 오늘 이 컨텐츠를 하고 나서도요, 이 컨텐츠가 솔직히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재밌는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스토킹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스토킹과 유사한 범죄 중에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까지 좀 이거는 별개의 파트로 나눠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제에 적혀 있겠지만,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내 경험이거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와는 반대로 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 동거인 또는 친구 등에 대해서, 친구도 해당될 수 있어요. 피해를 입는 거는 접근을 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러니까 가는 길을 막거나 아니면 순전히 그 걷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활동을 막아서는 행위도 이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에 해당이 돼요. 이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온라인 연락망 있죠? 뭐 SNS 댓글이나 뭐 쪽지 뭐 이런 거다 포함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하도 메신저가 많으니까 이 플랫폼 저 플랫폼 많잖아요. 우리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페이스북 쪽지나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 뭐 이런 거 등등. 자, 스토킹은 이 두려움을 매개체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행동을 이렇게 해요. 이 스토커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그래서 조금씩 그 단계를 올려가는 그 방식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간 일본어에서 온 표현 중에 얀데레라는 게 있어요. 얀데레는 사실 캐릭터 성격 유형 얘긴데 이 요즘 그 얀데레가 그 ASMR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그 ASMR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나도 가끔 잘때 내가 외로워서 그런가? 그 ASMR 들을 때좀 약간 그 남녀 상황극 이런 거 들으면서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얀데레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상대를 극도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반동으로 생겨서 질투나 집착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고하고 극단적인 행위를 벌이는 심리 상태나 그러한 상태를 보이는 캐릭터를 얀데레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애착의 반등으로 인해서 생긴 반사회적 욕망이 아니라 좀 약간 단순히 소유욕. 그러니까 나이 사람 너무 좋아해. 나이 사람 갖고 싶어. 막 이런
할수 있잖아요.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좋아하는 사람 갖고 싶잖아. 그 마음을 갖고 싶잖아. 뭐, 그치, 마음은 가지, 몰라, 마음을 완전히 가질 순 없겠지만, 뭐, 어쨌든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해당 캐릭터의 시선에서 유대와 신뢰가 배신된 것으로 인한 복수심으로 극단적인 행위를 벌이는 심리 상태나 그런 상태를 보이는 캐릭터. 이런 게 얀데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얀데레도 어떻게 보면 스토킹의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스토킹이라는 게 범죄의 선으로 넘어가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좀 어려워요. 일단은 가해자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질투를 했는지 신경을 안 쓰고 뭐 모두 다 이건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건의 결과와 정황 이런 걸다 고려를 해가지고 가해자가 그 뭐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뭐냐 참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그 이제 피해 사실을 그 눈에 보이는 결과 이걸로 좀그 살펴보고 그럴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 사건에 대한 이그 상황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어떤 분을 되게 막그 내가 막 팬이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방송 장비 막 이런 거를 막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야. 예를 들자면 뭐 약간 그 꼬질꼬질한 웹캠을 쓰고 있어. 그 내가 뭐 내가 만약에 시청자였다고 생각하면 그 BJ가 꼬질꼬질한 웹캠을 쓰고 있는데 좀더 부들부들한 웹캠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웹캠을 사다가 줘. 선물로 줘. 선물 주는 거? 그래. 뭐 물론 이제 갑자기 막 비싼 웹캠을 뭐 사주거나 뭐 그러면 좀 약간 그 부담이 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 방송 시스템을 개선해 주게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죠. 사실 이거는 범죄라고 할순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이 화면 뒤에도 여기 크로마키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PPT를 크로마키를 쓰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거 크로마키 이거 1000도 사실 나는 이걸 시청자가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시청자가 선물로 준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물론 이제 이런 거 그래도 몇만 원 나갈 거 아니야. 몇만 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올 수는 있어요. 부담이 올 수는 있는데 내가 좀더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 약간 그런 부담은 올 수도 있지. 근데 솔직히 나는 요 뒤에 침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가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는 그래 뭐 부담은 없어요. 되게 고맙게 쓰고 있잖아. 이그 크로마키가 이걸 있으니까 고맙게 쓰고 있고 덕분에 이렇게 컨텐츠를 할 때도 화면을 되게 이 깔끔하게 그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는. 뭐 주소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이제 그 분이 그 이외의 주소를 이거 보내는 거 이외에 뭔가 악용을 한 적이 없잖아. 뭐 그러면 된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는 거면 네. 이런 거는 스토킹이 아니죠. 다만 이제 막 어떤 팬이 나보고 지태님 저 팬이에요 하면서 맨날 막내집 앞에 맨날 꽃다발을 갖다 놔. 이거는 스토킹이지. 내집 앞에 맨날 꽃다발 갖다 놓으면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이제 여자친구가 다시 생긴다고 쳐요. 여자친구가 다시 생겨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이벤트 차원에서 뭐 매일 나한테 꽃다발을 갖다줘. 응? 맨날 만나면서. 만나면서 주는 거는?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만나면서 주는 거 정도? 이좀 그래 맨날 꽃다발 갖다줘서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 선물 많이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스토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좀그 범죄 행위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당했던 스토킹의 형태 중에서도요, 나하고 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다른 활동으로 바빠지니까 그 사람하고 좀 이제 자주 만나기 힘들어진 거예요. 자주 만나기 힘들어져서 그 사람이 그 나를 스토킹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실 이건 범죄지. 자, 그런 형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처벌은요, 감정의 대가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글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나 소통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제 팬들이 나같이 뭐 유튜버나 그런 스타들한테 선물을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선물 보내는 것 자체는 그 이제 허용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특히 뭐 인기 유튜버들 그 MCN 그 약간 그 이제 외부 업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팬들의 선물 이런 걸 보낸 거에 대해서 담당을 해주는 사서함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나는 아직 사서함은 없어. 나는 아직 사서함은 없는데 만약에 그 사서함이 있으면 그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그 사서함이 있으면 내가 지금 MCN 계약을 한건 아니지만 MCN이 계약이 돼 있으면 그 팬들의 선물을 그 MCN의 사무실 쪽으로 일단 받아둬요. 그리고 내가 찾아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서함이 있으면 보통 먹는 거 선물은 좀 보내기가 힘들기는 해요. 뭐 라면 같이 그 이제 말린 식품들은 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은 뭐 보낼 수는 있겠지만 뭐 신선도가 중요한 뭐 밀키트 이런 거는 팬들이 보내줄 수가 없겠죠. 사서함이 있다, 만약에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이제 기프티콘으로 보낼 수는 있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스토킹은 아니에요. 물론 나도 내 팬들이 나한테 뭐 선물 뭐 보내주면 좋죠. 뭐 이제 좀더그 방송 중에 좀더그 고화질의 게임 방송을 할수 있게끔 뭐 그래픽 카드를 보내준다든가. 근데 그래픽 카드는 너무 비싸서 나도 차마 부탁은 못하겠고 뭐 내가 이제 모니터 두개 중에 한 개가 나갔다 하면 그 그건 뭐 모니터 조금 뭐그 게임 방송 하는 거 정도 뭐그 정도 성능의 그 모니터를 뭐 선물로 보내주는 뭐 이런 정도는 그래 이건 범죄가 아니죠. 물론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거라 나도 그렇게 어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예의상 거절은 하겠지만 뭐 막상 내가 좋다고 선물 보내주는 거를 뭐 마냥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긴 하죠. 근데 이 선물 중에 뭔가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괴이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불법 약물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범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거에 그 갑자기 막 연락하는 거. 아, 물론 이제 그 우리 같은 인터넷 방송인들한테는요. 밤에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우리 방송인들끼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인들끼리 서로 연락처 알면 일단 카톡 보내놓고 뭐 통화해도 돼? 뭐 이런 거 정도 해놓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해서, 물론 나도 친구한테 한 새벽 2시쯤에 뭐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실 새벽 5시에 전화를 건 친구도 있어요. 아, 물론 내가 새벽 5시에 전화를 건 친구는 그 친구가 자기 깨워달라고 모닝콜 해달라고 한 전화여가지고 그 전화를 걸어준 적은 있고요. 그, 한 내가 새벽 2시쯤에 전화를 받았던 거는 좀 약간 이제 그 친구랑 갑자기 막 카톡 이런 거 저런 걸 하다가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연락을 확인, 막 씻고 확인하고 뒤늦게 알고 막 나한테 막 놀라서 전화를 한 경우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예절 상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이해는 할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이제, 그래, 지금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내가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카카오 워크에 이제 우리 그 부과별 그 대화방이 있는데 카카오 워크도 카카오톡 전 채팅을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제 분과방이 있는데 거기서의 약속 22시 이후에는 좀 급하더라도 22시 이후에는 소통을 멈추자 뭐 이런 뭐 약속을 정해놓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22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하여튼 이제 그 비대면 회의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밤 시간대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 때는 밤에 막 연락하고 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는 시간대에 연락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지 그 우리 뭐 인터넷방 크리에이터들 특히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인터넷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방송을 막 물론 아침이나 낮에 방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메이저리그 중계는 보통 그 새벽에서 아침에 방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낮 시간대에 막 진짜 시사방송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고, 낮 시간대 방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 근데, 사실,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에 인터넷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낮에 방송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한 5시에서 6시 사이가, 그러니까 17시에서 18시, 한그 시간대가 방송이 제일 적다고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녁 방송을 켜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낮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 시간대가 살짝 그 겹치는 게 17시에서 18시? 딱그 퇴근 전 시간대라고 하더라고. 그 시간대가 방송이 제일 없대요. 그 이게 BJ 간담회 뭐 이런 것들 그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긴 하는데 그 이거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이건 통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크리에이터들은 잠깐 쉬는 시간이고 그래서 특히 인터넷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다 퇴근을 하고 나서 방송을 켜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간대가 방송이 많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인터넷 방송인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늦은 밤이나 늦은 새벽에 뭐 방송 중에 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흔하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는 이 시간대에 연락하는 게 이해는 돼. 근데 그거는 예외의 경우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막 새벽에 막 연락을 폭탄으로 보낸다. 뭐 이런 건 범죄죠. 이런 거는 그 범죄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건 괜찮아 이거는 불쾌해 이 정도 범위까지는 스토킹이라고는 안 해요 이 정도까지는 안해좀 그러니까 불쾌할 수는 있어도 어쩌다 한두 번이면 이건 스토킹은 아니야 근데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스토킹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범주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페이지를 두고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야. 자, 스토킹의 형태로는 일단 사생활 침해가 있죠. 이게 제일 많아. 사생활 침해가 그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그 다니는 뭐출뭐 통학을 하는 경로라든지 출퇴근을 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루트를 추적하는 스토킹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학생 시절 때 스토킹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때 통학 경로를 바꿨던 적도 있어요. 한때 내가 통학 경로를 바꾸어서 통학을 한 적도 있어. 하지만 이게 초중고 시절에는 통학 경로가 많아봤자 한두 개거든.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학폭 피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학폭 피해가 있었을 때 그때 막 어디로 따라와 뭐그뭐 뒷골목 뒷골목 이런 길을 지름길 막 이런 데를 내가 못 다녔어요. 진짜 막큰 길로만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로 내가 힘들었어. 그렇고 직접 몰래 따라가지 않고 도구를 사용해서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집이나 사무실 막 이런 데때 몰래 침입해서 감시 카메라를 단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그 드론으로 추적을 하는 경우도 있으려나?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드론으로 추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요즘은 그 명절 때막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 주행을 위반한 거 이거 요즘 드론으로 추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추적하는 도중 흉기를 통해 충격을 가하면 이거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런 추적도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그 SNS 행적 이런 거를 토대로 추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협 행위가 있죠.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해 가지고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는 내그막 이제 협박 쪽지를 보내. 내가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에 어디에 간다, 몇월 며칠에 어디에 간다, 뭐 이런 거 만약에 하게 될 경우, 그 내가 여기에 가서 깽판 칠 거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것도 이것도 위협 행위죠.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 행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상에 대해서 망상, 광기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병적으로 소유욕이나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표출이나 집착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자기 맘대로예요. 일방적이고 막 공격적인 경우도 있고 강제적인 경우도 있고 맹목적인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런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되게 허황된 생각을 갖고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거절 의사를 표해도요. 이거를 자기 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오히려 집착하기 원한다고 망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여러분들 연애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 승훈 씨 싫어요. 다시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요, 거기서 연락을 멈춰야 되는데, 아,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자꾸, 아니, 나 이렇게 만나줘요. 응? 나 어디에 있을게 만나, 일로 와줘요. 이런 거도 이제 망상 광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폭행이나 살인 등의 범죄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커들을 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거나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주게 되면 이게 망상을 키우는 결과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한번 이해를 해준 적도 있어. 그 사람의 심정을. 근데 그게 아니더라.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열성 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덕질한다고 하잖아. 그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굿즈를 사서 모으는 행위. 그래. 사실 나도 이제 내가 방송인이긴 하지만, 응? 나도 되게 이런 경우 있어요. 나도 이제 방송하면서 뭐 다른 BJ분들하고 또 교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배 방송인들이나 후배 방송인들이 뭐 나한테서 뭐 선물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 사실 이그 두두사컵 이 두두사컵도 큰 하나님이 나 선물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선물 뭐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은 거지. 아니면 그래 이거 역사 스캔들. 응? 이거 역사 스캔들 그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샀어요. 응. 내가 이제 그 선배 BJ로서 좋아하는 분들의 책뭐 이런 거살수 있잖아. 응.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이제 스토킹이 아니고 이제 그 긍정적인 그 행위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예시는 이렇게까지 하고, 아니면 이제 그뭐 연예인들의 뭐 숙소 근처, 아니면 사무실 근처, 아니면 행사장 공연장 뭐 이런 데서 그냥 기다렸다가 얼굴 한번 보고 사인 한번 받고 뭐 조용히 돌아간다. 그 이상 안 쫓아가고 돌아간다.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그 이제 유명 연예인이 사는 그 아파트 뭐 이런 데면요, 특히 아이돌의 숙소가 있는 아파트 정도면요, 그 아파트 그 경비원이 약간 이런 걸 인계를 받는데요, 그 팬들이 좀 찾아올 수가 있다 해서 그 너무 심하게까지 스토킹하는 거는 좀그 걸러달라 뭐 이런 것까지 인계를 받는다 그래.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사생팬으로 안 좋게 변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일이 쫓아다니거나 전화를 도청하거나 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절도나 특히 성추행까지 행할 경우도 이건 범죄행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끔 뭐 SNS에다가 내가 몇월 며칠에는 어디에 갈 거예요, 어느 행사에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올린다? 근데 그 행사장에 오는 거 정도는 괜찮아. 응? 집까지 쫓아오는 건 이건 좀 아니라고 보죠. 응. 그리고 뭐 아니면 내가 행사장 어디 간다고 해. 근데 그 행사장에 와서 자기가 깽판 칠 거래. 이거는 범죄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엮어서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 이런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될수 있는 거지. 자, 사생팬에 대해서 처벌이 사실 법적으로 딱히 없어요. 그 법적으로 딱히 없는 게, 사실 이 대다수의 팬들한테는요, 보통은 그 알기 힘든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다수 팬들이 이 아파트 사는구나.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내지? 부러워. 막,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스타를 지켜주고 싶은 찐팬들한테는 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좀 이게 상대적으로 사생팬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 뭐, 팬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생팬, 뭐, 약간 그런 경우 있죠. 아무래도 요즘 막그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도 그
진짜 막 열흘 팬하고 막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 열흘 팬하고 막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되게 이런 거를 좀 원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 근데 솔직히 나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부담이거든요. 아, 물론 그럴 순 있어. 진짜로 그 방송에서 만나는 거 말고 내가 이 사람을 밖에 활동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제 서울청정네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울청정네 활동하는 그 위원들 분들 중에서도요, 내 채널 구독한 사람 있어. 아막어 승우님 저 지태TV 구독했어요. 그래 이거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는 거. 이거는 다른 활동을 하는 거잖아. 거기서 만난 거잖아. 그분들이 또내 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이 사생팬에 대해서 처벌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만, 애정 구걸에 대한 처벌이 지금은 어느 정도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 루트가 좀 생겼어요. 경범죄 처벌법이 2013년 3월 22일에 좀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그,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구애를 3번 이상 했을 경우, 그리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거를요,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특히 남녀 관계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자기 싫어하면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광적으로 매달리고 또 연락을 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애정 구걸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 구애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피해로는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그 남녀 관계 이런 문제는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돼요. 굳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건 경범죄야. 이게 성추행이 될 수도 있거든. 사실 그래서 나도 이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딱 선을 긋는 듯한 이 시그널이 나오면 나는 거기서는 내가 손을 떼거든요. 그거를 되게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야. 성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형법 260조로 연결해서 폭행죄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때리지 않아도요. 간접적으로 이런 그 뭔가 어디를 못 가게끔 막 길을 막거나 뭐 이런 것도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2012년 4월에 일부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요. 스토킹이나 관공서 음주소란 이런 것도 경범죄 처벌이 돼요. 그리고 되게 악질적 사례가 있는데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그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을 자기를 고발을 못하게끔 그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으로 스토킹 혐의를 씌워버리는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전까지 스토커를 처벌한 방법. 그 연예인들은요. 행적 그 자체가 업무예요, 사실은. 그 행적 그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업무 방해죄 처벌이 가능하고 인터넷 방송인이나 그 약간 그 유튜버들의 경우도 그 스토커를요, 업무 방해 행위로 그 처벌을 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주거 침입죄, 그 집에 침입했을 경우, 이거는 당연히 주거 침입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 BJ들 중에서 막그 팬들 중에 그 자기 집에까지 그 찾아오는 경우 있어요. 그 방송하는 그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그 방, 그 뭐냐, 시청자들이 다 보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컨텐츠들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 주거침입죄예요. 그러고 이제 살인이나 기타 중범죄 계획이 있었던 경우 예비 음모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SNS에 쪽지로 협박을 하는 경우, 이거는 메신저에서의 대화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적도 있어서 이건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당한 스토킹의 유형도, 내가 이거를 그 처벌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SNS 쪽지로 오면 이건 대화잖아. 그래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난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몇 년은 시달렸어요. 그래서 행적 그 자체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를 걸 수가 있어요. 그 유튜버들도, 그 인터넷 방송인들도, 그 집까지 찾아오는 거, 이런 거 업무방해죄야. 자,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죠. 약칭 스토킹 처벌법. 이게 우리나라의 법률 제18,083호. 법도 참 많아요. 2021년 4월 20일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했어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률 세부 내용은 이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네, 여기로 들어가면 볼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 법제처 홈페이지가 law.go.k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내시 치고 법령 치면 거기서 법률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링크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고 그 이거를 직접 그 입력을 해서 한글 도메인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 범죄에 대해서 기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거는 가중처벌로 5년형 또는 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합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요.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역고소할 수 없다는 거야. 자, 법제화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수많은 스타들이 스토킹을 당했고, 인터넷 방송인들도 스토킹을 당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 이거는 사실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인터넷 방송인들도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터넷 방송인들 중에서도 그 진짜 막뭐 몇십만 명 아니면 뭐 백만 명뭐 이런 유튜버들의 사례만 뉴스에 알려지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의 피해 사례는 이거 뉴스 거리도 안 돼요. 기자들이 그거 보고 아, 이 사람 하꾸네 하면서 안 띄울 수도 있어. 그렇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하고 좀 유명인들 그 약간 사이에 속하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하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의 피해도 더 심각하죠. 자, 그리고 이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 2020년 5월 15일에 법무부가 국회에 법안을 낼 거라고 언론 보도가 났고요. 11월 27일에 법무부가 입법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30일에 국회에 제출이 됐어. 그리고 2021년 3월 23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2021년 4월 13일 처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는데 이 국무회의를 주관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새해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4월 20일 관보 게재를 통해서 공포가 됐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식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타 관련 법률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행태가 있어요.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태를 이 경범죄처벌법에도 넣어놨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장난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스토킹 형태죠.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거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 이런 거 스토킹이 되죠. 자,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해당되는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게 해당되는 자, 그래서 관련된 법률이 있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을까요? 자, 외국에서는요. 일부 국가에서는 접근 금지 처분을 되게 엄격하게 준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스토킹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끔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재범이나 보복을 하지 못하게끔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거야. 물론 이제 경찰들이 스토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괴로웠던 일인가 이거를 스토커가 깨닫게 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요. 스토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스토킹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나 말고도 막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 과한 관심을 보이는 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그 약간 그래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다른 색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솔직히 나는 그 사람 지금도 마주치기 무서워. 그래서 효과가 딱히 없고. 그리고 스토커에 대해서 역스토킹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요. 미국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게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정도가 심한 스토커들은요. 피해자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요. 스토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가해자를 살해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군인 복무 규율에 초병의 무기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초병은요. 그 초병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이 수하에 불응할 경우 발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한테 그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초병에 대해서 쏠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특히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미국은요, 정당방위 차원에서 도둑을 격퇴하기 위해서 무기를 쓸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요, 피해자라고 해도 정당방위를 했다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치로 피해자도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불공평하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좀 억울하기는 해요. 억울하기는 해도 무고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사실 가해자한테 상의를 입히거나 무력화시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뭐몇년 깜빡 살고 오더라도. 근데 억울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다음 주제로 이게 내가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다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 단어도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잠시 후 2부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 2부에서 볼게요.